겁니다, 여러분. 의심하지 마세요. 연신을 원합니까? 원합니다! 이미테이션과 전설의 만남. 궁금해, 안 돼? 연신혜 씨 되게 하실게요. 제가요, 이거 집에서 100번도 더 넘게 연습한 거거든요. 언젠가 우리가 만나던 찻집에서 다정한 미로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. 순이야. 오빠, 여기 순이가 어딨어? 설마 아이돌 연습해? 설마 그 아이돌 연습생. 원조 가수랑 똑같기만 하면 매력이 있나? 저는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부르거든요. 진주처럼 영롱아 아이돌보다는 이게 낫다. 역시. 자기야, 그렇게 노골적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노래하겠어요? 됐어요? 네, 딱 좋아요.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 그 정도의 거리. 메뚜리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가시네 활동이 더 좋거든요.